네, 지금 예, 인사 먼저 해주시죠. 예, 안녕하세요, 오스카입니다. 네, 네. 지금 이제 최종 리닝 샘플이 저한테 도착했거든요. 오, 예. 오, 멋지다. 예, 그래서 지금 마켓을 전 세계 최초 공개. 오. 예, 타이틀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. 오, 근데 디자인 꽤 괜찮은데요? 아, 그래요? 오. 공을 많이 들인 제품들입니다. 어, 이너 파이버 구조에 아이라스, 포티아.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마켓이 생각하는 마켓인데, 이건 웬지 우드를 사용을 했고, 예, 웬지 우드 사용했어요. 이너 파이버 구조의 네, 라켓이고요. 이건 네로. 어, 알루만. 저 지금 네로 이 라켓 네. 그 시타 해보신 여기 직원과 혹은 이 직원은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이 지금 난리 났다고. 예, 이 라켓이 지금. 아, 아마도 W 그룹파를 시타하고 있는 마로 선수에게 가장 먼저 시타를 요청한. 오, 이거는 카본도 카본이 다르네요. 카본이 좋은 카본이네. 이 라켓이 지금 이제 히노끼. 네. 근데 히노끼 표면으로 되어 있는데 ALC 재질을 넣은 테라라는 라켓입니다. 오, 진짜. 이거는 약간 올라운드 계열에 가까운 라켓인데. 이런 구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구조죠. 그리고 오, 그러네요. 제가 또 기대했던. 안녕하세요, 루프드라이브입니다. 지금 옆에 피터팬님과 함께 앉아있는. 네, 안녕하세요. 주력 라켓은 이거예요. 사실 이 라켓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. 네. 이 라켓은 지금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. 네, 아무것도 없고 그냥 07이라고만 되어있는. 네, 양면도 빨간색이에요. 그리고 이 라켓 좀 소개시켜 주시죠. 네, 어쨌든 네. 이거는 시판되는 라켓은 아니고요. 네네. 선택되지 않은 샘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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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분들은 다 네로라고 하시더라고요. 네네네. 네, 하여튼 그 라켓의 이제 샘플 버전, 07번 샘플 버전이고. 네. DHS 그 W68 네. 마롱 선수가 쓰는 버전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진짜 비슷해요, 근데. 근데 깜짝 조금 놀랐어요. 다른 게 네. 아마 두께 부분이 중심축 두께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살짝 두껍죠 이게. 네. 어쨌건 라켓 쳐보시면서 어떠세요? 어떻게 실력이 이거요? 부쩍부쩍 올라가는 게 또 라켓 덕도 있나요? 라켓은 사기예요. 아, 이건 치면 다 들어가요. 아, 근데 라켓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네. 은근히 그 아까 W그룹8 제가 쳐봤잖아요. 그 원래 양하은 선수한테 지급됐던 라켓. 네, 네. 흡사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요 라켓의 좀 특징이 있다면 W68은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좀 꽂혀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탁탁 꽂혀 들어간다는 느낌. 그래서 이 러버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K하드라. 근데 저는 아까 요 라켓도 잠깐 쳐봤는데 네. 요 라켓에는 진짜 편한 거는 DNA. 저 깜짝 놀랐어요. DNA 쳐보고.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. 하드예요, 근데 이게. 하드죠. 네. 근데 되게 편하다는 느낌 들었거든요. 뭐 이거 리닝에서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. 네네. 이 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버전에 이제 그 네로 라켓이 곧 시판 되니까 나오면은. 네. 지금 많이들 시판 써보시면 라켓은 요거보다 조금 더 감각적으로 네, 좀 더 올라갔죠. 네. 요건 약간 더 묵직한 느낌이고. 네, 맞아요. 네. 어쨌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라켓이 좋습니다 어쨌든. 계속 이라켓은 사기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. 근데, 근데 네로에다가 중국 러버는 안 붙여보셨어요? 너무 좋아서. 아, 또 왜 이래. 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옮겨 붙인 거예요. 근데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. 그건 이미 검증된 조합. 중국 선수들한테 사실. 여기에 중국 러버는. 이게 어젠가 그저께의 네로 라켓이 지금 마롱 선수한테 갔다라는 정보도. 네, 예. 네 맞아요. 받아서 한 3주 정도 시타 후에 그 피드백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한다고. 네.